오늘 시장에서 따상에 성공한 앞서 강승호 아나운서가 또 이런 성대모사를 했는데요. 이거 했나? 내가 따상이 될 상인가? 전 안 되네요. 낮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맥스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주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윤주입니다. 네. 아, 제가 혼자 연습을 해봤는데 안 되네요. 안 되는 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 낮은 목소리 나오시네요. 역시 중저음이어야 되는데 네. 이 따상에 성공한 맥스트. 그동안 계속 상장했던 대여들이 다 따상 실패했었는데 맥스트가 그렇죠? 했잖아요.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열광일까요? 예, 뭐 우리가 뭐 따상을 기록했으니까 이런 가벼운 농담을 좀 주고받아도 된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신규 상장 종목들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카카오뱅크의 어떤 공모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이번 달 다음 달에도 계속 줄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우냐 적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따상을 기록하는 데 원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맥스터가 갖고 있는 조금 기업의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맥스터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많은 주식들이 최근에 관심을 좀 가졌었죠. 근데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나는 메타버스와 상관없다 이런 공시를 또 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맥스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뭐 AI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증강현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국내외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산업 기자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맥스터가 갖고 있는 기술력들을 보게 된다라면 기존의 여타 메타버스와 우리가 이제 억지로라도 메타버스와 연관을 좀 시키려고 하는 부분과는 다르게 메타버스와 그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따상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내 유일의 증강현실 구현 기업으로 AR, VR이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테마를 끼는 게 아니라 찐 메타버스 주로 묶이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른 거네요. 예, 뭐 메타버스라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본다라면 뭐 당연히 5G 통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AR, VR 관련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증강현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냐 아니냐라고 논쟁을 좀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논쟁이고요. 주식시장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장 근접한 기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차윤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CG라는 기술력이 필요하고 특수효과가 네.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알체라도 메타버스 주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공시를 냈어요. 메타버스 관련 없다라고 공시를.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되느냐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술이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그거 이거로 메타버스가 된다라는 것들은 너무 투자자분들이 앞선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상현실 관련 기술이 있어라고 해서 메타버스로 다 묶을 건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알체라의 메타버스 관련 입장입니다. 공고를 통해서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자 알체라의 주가는 오늘 시가부터 빠졌고요. 현재 주가도 21% 넘게 급락하면서 전일에 보여줬던 상승폭, 최근에 보여줬던 상승을 대부분 다 반납했습니다. 현재도 길게 장대 음봉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되 찐 수혜주를 찾아봐야 될 텐데 수장님. 정말 찐수혜주, 메타버스 관련주로 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소위 몇 개 기업들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리지스튜어라든지 덱스터라든지 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뭐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와 관련된 회사의 어떤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히려 회사 측에서 당혹스러워한다. 알체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덱스터도 그랬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증강현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현실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덱스터의 어떤 정밀 세부 묘사 기능, 그다음에 리직 스튜디오처럼 가상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 그다음에 뉴처럼 이런 것들을 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필요 조건들이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현실들은 아니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알체라의 저런 그 공고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히려 주식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현명한 투자자는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가운데서 알체라가 저렇게 서둘러서 공고문을 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업들이 맥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정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어차피 이제 메타버스 그런 기업들도 일부 이제 메타버스로 진출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체라는 인공지능 솔루션 영상인식 기업으로 사업 모델은 안면인식 사업과 그렇죠. 이상 상황 감지 사업 그리고 데이터 사업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았던 덱스터의 경우에는 가상현실 묘사에 집중을 네.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보면 뭔가 콘텐츠를 낼 때 그 국가마다 원하는 색감이라든가 소리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덱스터의 장점이 있고 자이언트 스텝은 가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네. 있고 뉴는 영화 제작 특수 우리 신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은 사실이죠.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뜨거운 감자 그리고 찐 메타버스 수혜주로 올란 맥스트 상장선에 상한가 갔으니까 이 뜨거운 열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따상상 뭐 따상상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언제까지 간다라고는 뭐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주변주들이 오늘 대규모 하락세를 시연했기 때문에 맥스트 혼자만 홀로서기를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의 수급 논리를 본다라면 내일도 상한가 모레까지는 상한가 갈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맥스트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맥스트 이꼬로 가상 메타버스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구현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맥스트가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맥스트가 따상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고 이 수급이 과연 내일도 잔량이 얼만큼 쌓일 것인가 이러한 것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맥스트 이꼬로 메타버스니 메타버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야라고 바라본다라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라고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와서 공고문을 내는 건 좀 아쉽다. 조금 더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좀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아 그리고 신과 함께는 덱스터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메타버스 마지막으로 성장 모멘텀과 전망 그리고 우리 차영수 소장님은 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실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뭐 게임에서 아바타라든지 뭐 이런 현실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이제 단계를 밟아야 되겠죠. 우리가 통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다음에 컨텐츠를 얹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업들까지 너무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단기간에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사회적인 큰 흐름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뭐 우리 일부 광고도 지금 메타버스 광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은행 광고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실들을 바라볼 때는 충분히 이 세계는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따라간다라는 것은 항상 휴증이 있고 우리가 뭐 다른 뭐 산업에서도 보듯이 너무 앞서게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단순히 플랫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콘텐츠도 있고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기기 쪽으로까지 우리가 산업을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찐 쇠주를 찾는 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공부해야 할 몫이고요. 그리고 우리 차영수 소장님은 메타버스 탑픽으로 맥스트를 꼽아주셨네요. 네, 현재로서는 맥스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업도 근접해 있긴 합니다만 현실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맥스트라는 게 산업 현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네. 당장 산업 현장이긴 합니다만 증강 현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가장 메타버스에 접근한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되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따상 갈만했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하지만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면은 또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멀리 보면서 또 자신만의 기준점을 삼으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현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